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하다 못해 더워진 것 같아요. 꽃도 많이 피고 나무도 초록초록해서 저도 이번에는 좀올 그린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오늘은 스파 브랜드 중 코스와 자라 매장에서 퀄리티와 입었을 때 쉐입이 멋진 제품과 명품 브랜드였다면 이 가격에 0이 하나 더 붙어도 될 만한 고급지고 유행한다는 거기에 소재까지 좋은 몇 가지 아이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방송 봐주시고요. 시작합니다. 자라 제품의 블랙 자켓인데요. 온라인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답니다. 쪼나 니트 조직이고 어깨선은 나그랑이면서 로즈핏으로 떨어지고 허리선을 잘록하게 잡아주는 그런 라인이 딱 잡히는 핏이고요. 핏이 정말 예뻐요. 이런 라인 하면 뒷라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소재는 비스코스 73%여서 원사에 약간 고급진 광택도 있고요. 이 비스코스 소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인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나무로부터 섬유소를 추출한 목재 펄프를 화학 처리해서 재생산한 섬유로 가공에 따라 광택이나 강도, 촉감 등이 다른데요. 비스코스는 즉 인견, 레이온, 이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레이온을 소재로 부드럽고 광택을 주는데 혼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스코스라서 살짝 광택이 있으면서 탄탄한 조직감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클래식하게 블랙과 화이트 조합으로 좀 스트레이트 바지를 화이트 바지를 입었는데요. 정말 캐주얼하게 청바지랑 입으시거나 아니면 반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비스코스는 SS 제품에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장점은 고급스러운 광택과 습기가 스며드는 걸 막아주는 방습성이 있고, 살에 닿으면 촉감은 좋고, 참기가 있어서 시원하고요. 탄탄한 조직감에 좀 무거운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장점은 탄탄한 소재여서 입었을 때 이런 핏이 정말 잘 잡히고요.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는 비스코트 원단을 많이 사용되고요. 이거는 개인 소장품인데 이게 발망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이렇게 보시면 이 비스코스 100%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이게 발망 제품인데 이 제품도 비스코스 100%이고요. 가격도 200만 원대였고요. 이거를 원사의 뭐 퀄리티는 틀리겠지만 발망 제품 입어보고 자라 제품을 봤을 때는 169,900원이 가성비 최고의 디자인, 핏, 모든 것 100점 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제가 발망 제품 한번 입어봤는데요. 발망은 이 파워 숄더가 시그니처죠. 그리고 조직감과 원사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자라 169,900원짜리 제품도 정말 가성비가 최고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발망 같은 경우에는 한 20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200대 중반이나 169,900원이면 이게 자라 제품이 훨씬 가성비도 좋고 핏도 예쁘고, 물론 발망은 그만큼 세계적인 브랜드고 원사도 조금 다르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성비로 봤을 때는 자라 제품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좋은 자켓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반바지와 같이 코디해봤는데요. 자켓 자체가 워낙 스타일이 예뻐서 이렇게 입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상의는 코스 브랜드의 드레이프 웨이스트 타입인데요. 매장 대피되어 있을 때 뭔가 쉐입이 좀 이상했는데 입으면 넥라인이 많이 파이지 않고 단아한 느낌으로 고급스럽고 원단도 좋고 핏이 전체적으로 고급지고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요. 특히 이 이너로 입을 때는 우리가 입고 벗고 할때목 라인이 좀 많이 늘어나잖아요. 입다 보면. 근데 얘는 뒤가 지퍼로 되어 있어서 전혀 늘어남이 없겠더라고요. 입다 보면. 그리고 이게 블랙이다 보니 기본으로 잘 입어질 것 같아서 제가 플레어 스커트에 이렇게 좀 안으로 넣어서 입어봤고요. 아이보리 컬러의 트윌리 스카프를 한번 블랙 위에 입어봤는데 이러면
정말 어디에 가서도 좀 고급진 그런 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레이트 핏 바지에 이렇게 진주 목걸이 하나 정도 해줬는데요. 그냥 좀 캐주얼스럽고 여기 뒤에 지퍼가 있어서 요런 핏입니다. 이렇게 살짝 요런데 드라이브가 조금 주어지고요. 아, 요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냥 가볍게 여름에 이렇게 입기는 그냥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지 브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저지탑이 많이 캐주얼하진 않아요. 그래서 세미클리식 느낌으로 입으시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이 제품이 10만 9천 원인데요. 여름에 덥더라도 우리 중년 나이에 티한장 달라 입는 것보다는 이런 저지 느낌의 고급스러운 탑 입어주면 훨씬 스타일이 있어 보이죠. 이 케이프 자켓은 자라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케이프를 좀 좋아하는데 이 제품도 안감은 100% 비스코스라서 살에 닿는 면이 시원할 거고요. 케이프는 코디 연출에 따라 다양한 룩을 만들거든요. 129,900원에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핏이 나오면 가성비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돌체앤가바나나 뭐 알렉산더 맥퀸 해외 브랜드라면 2에서 300만원은 하겠죠? 가격이 저렴하면 봉제와 마감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데 어깨선이라던가 앞자락에 라인선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화이트만 나와서 블랙 컬러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케이프는 사이즈 스펙 차이가 별로 없지만 제가 보통 5566 입는데 이 제품은 아픔이 벌어지는 게 싫어서 라지 사이즈를 구매했거든요. 어깨가 넓으시거나 바스트가 크신 분은 한 사이즈 업 하시는 거 권해드려요. 쉐입이 조끼처럼 잡아주어서 흘러내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여름에도 반바지와 코디해서 편하면서도 세미 클래식으로 연출하실 수 있으세요. 좀전 룩과는 다르게 케이프에 벨트를 착용해 주었는데요. 반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벨트 하나만으로 좀더 클래식하면서 우아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름철 결혼식 같을 때는 노출이 심한 옷 입기 그런데 이런 룩으로 입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블랙 롱 원피스에 화이트 케이프를 입어줬는데요. 드레시하면서도 고급스럽죠. 이런 룩은 정말 특별한 기념일이나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입어주는 거 어떨까요? 이런 멋진 스타일링이 되는 이 케이프 129,900원 정말 가성비 최고죠? 이 룩은 케이프 자켓의 편한 스타일로 청바지와 스트라이프 티를 이너로 입어줬는데요. 케이프는 코디 연출에 따라 다양한 룩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편한 캐주얼에도 자주 입어지는 자켓 같아요. 6월 달만 돼도 자켓 입기에 좀 부담스러운데, 양 옆으로 슬릿이 되어 있어서 시원하고 팔 움직임도 편하고요. 이 원피스는 코스 제품으로 비스코스 소재이고요. 보자마자 좀전 말씀드린 알렉산더 맥퀸 원피스가 떠올랐는데요. 라인이 딱 잡아떨어지는 라인이고 어깨 라인이 스타일리쉬하게 쉐입이 잡히면서 멋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투피스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허리선에 세로라인 엠보 디테일이 배부분도 좀 커버해주고요. 가격도 19만 9천 원이면 가성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정도 라인의 이 니트 비스코스는 진짜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매장에 갔더니 40%로 세일을 하더라고요. 난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나왔을 때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좀 토프피스로 나와서 이렇게 탑으로도 입고 치마도 이렇게 따로따로 입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40% 세일을 해서 99,000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사서 투피스로 만들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를 절개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했죠?
99,000원에 이 투피스 괜찮지 않을까요? 입은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인도 좋지만 여기에 약간 살짝 잡아서 드레이프 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런 브로치 해서 목걸이 싫으신 분들은 이런 포인트로 이런 거 해주셔도 상당히 또 예쁘거든요. 예쁜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착용해서 해보세요. 이거 말고도 롱 드레스가 있다면 살짝 이렇게 여유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드레이프 되게 이 라인이 정말 예뻐요. 이 원피스는. 커팅한 니트 원피스 상의를 이렇게 청바지와 스커트로 바꿔서 입어봤는데요. 워낙 쉐입이 예쁜 니트여서 여러 가지 활용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이 티셔츠는 자라 제품인데요. 워낙 빨리 품절되어서 온라인에도 88 사이즈밖에 없어서 88 사이즈로 오버핏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는데요. 제가 오브 소매 루즈핏을 찾고 있었는데 세린느에 이런 루즈하면서 소매 오브가 있었는데 가격이 80만원대라 좀 티셔츠인데 아깝기도 하고 해서 말았는데 이 제품을 발견하는 순간 88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어깨선은 상당히 루즈하고 허리라인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원래 사이즈로 입었으면 좀 이 허리라인이 조금 불편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어차피 88밖에 없어서 88을 구매를 했습니다. 어깨는 루즈하고 허리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나온 디자인이어서 오히려 정 사이즈로 입으면 좀 편하지는 않겠더라고요. 요거를 약간 제가 좋아하는 언발 다리도 길어 보이게 요 스커트는 이 원피스 이렇게 탑하고 치마하고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투피스를 입으려고 요 스커트이고요. 요 스커트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어봤고 이렇게 언발로 하고 제가 직업이 옷 만드는 직업이니 저는 이거를 살짝 오픈해서 여기를 살짝 타이트하게 올려주면 단색과 단색이니까 좀 단순해 보이지만 이 목걸이를 했는데요. 근데 마르니 제품인데요. 제가 마르니 런칭하면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됐겠죠? 그냥 가끔 가다 포인트로 하기에는 좀 여름에 SS 시즌에 좀 괜찮더라고요. 벨트를 해서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굵은 벨트를 이용해서 입어봤고요. 이 오브 요 소매는 요런 요 선과 허리선에 딱 맞춰져서 요 쉐입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입었을 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름에. 요 벨트는 알라리아 제품이고요. 이 가방도 같이 알라리아 제품인데 같이 한번 매봤는데 알라리아 제품이 여기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면 요런 레이저 커팅이 상당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뭐 이태리에서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스틸에 다 레이저로 펀칭을 돼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외 명품도 많이 입어본 경험으로 비교해서 가성비 좋은 비슷한 제품으로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